자, 중1 구비 중 미래 교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에 있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암기 리콜 스펠 매칭 테스트 스피킹 꼭 하세요. 스피킹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설명할 부분들 먼저 어휘 파트 하고 그 다음에 대화 파트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조금 뭐 잘은 몰라도 한번 해봤으니까 대충은 알겠지만 뭐 순서는 어휘가 단어입니다. 어휘하고 그 다음에 대화 파트 또는 뭐 표현 파트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표현 파트 그 다음에 문법 파트 그 다음에 본문 이렇게 진행합니다. 내 펜이 어디 갔지? 펜이 사라졌네. 펜이 어디 갔을까? 뭐 있겠지 뭐. 아니면 내장된 펜을 쓸까? 어디 나오겠지 뭐. 자, 먼저 명사 이름 지들 모아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Animal doctor 비슷한 말로는 vet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방관 소환 소방대원은 firefighter고 관련된 단어로선 소방차는 fire truck 또는 뭐 fire engine이라고도 합니다. fire engine, fire truck. 뭐 fire truck이란 말보다는 fire engine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요. firefighter.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파이어맨 이런 식으로 뭐 폴리스맨 이런 식으로 직업했는데 이제 요즘은 맨이나 워먼 같은 단어는 성별 차별적이라고 해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폴리스맨이었는데 지금 폴리스 오피서 그러고요. 뭐 우체부 같은 경우는 뭐 포스트맨 이렇게 했는데 포스트 오피서 이런 식으로 성별이 들어간 맨이나 워먼을 빼버리고 여기도 파이어파이터 이런 식으로 요즘 들어서 성적, 그러니까 뭐 PC하다 하죠, PC. PC한 표현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 삼림, forest고요. 비슷한 말로는 woods가 있습니다. woods. 뭐 똑같진 않지만 얘도 숲이란 뜻으로 woods도 쓸수 있다. forest woods. 참고로 비교해서 wood란 단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목재란 뜻입니다. 트리하고도 좀 느낌이 다른데 트리는 이제 살아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우드는 그것을 어떤 뭐 가구라든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는 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우즈, 우드 같은 단어들 관련된 단어들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영웅은 히로고요. 여자 영웅은 히로인이랍니다. 히로인, 히로, 히로인. 그러니까 뭐 이것도 남성 여성을 좀 구분하는 단어 뭐 이런 단어로 뭐 액터, 액트리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만 점점 그런 단어들은 좀 줄어들고 일부러 다른 단어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히로, 히로인. 일단 여기까지 명사니까 셀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애니멀 닥터즈 될까요? 파이어파이터즈 될 거고 포리스츠 되죠. 됐습니까? 얘도 복수형 가능하고 자 히로 같은 경우에도 복수형이 가능한데 조심해야 될게 복수형이 아, 옆에다 써야 되겠네. 히로의 복수형은 히로즈입니다. ES 써야 돼요. 복수형. 그래서 복수형에 ES 쓴다라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문법 시간에 명사와 관사할 때 배웠던 거를 한번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로 끝나는 경우에 이렇게 히로처럼 자음 다음에 오면 es 붙이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같은 단어 있습니다. 비디오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 모음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냥 s 씁니다. 그래서 오로 끝났는데 어떨 때 es고 어떨 때 그냥 s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외란 말은 뭐 이런 거 피아노 있죠. 피아노. 그럼 원칙대로 하면 자음 플러스 오죠.
그럼 피아노들 하고 싶으면 원래는 ES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 예. 오 기억하고 있네요. 오. 그래서 이런 게 피아노즈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포토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란 뜻의 이게 car의 뜻인데 오토인데 오토즈 이렇게 합니다. 세 녀석은 그냥 S 붙인다라는 것도 배웠던 거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번개는 뭐다? Lightning. Lightning. 말하면 Lightning입니다. 뭐 복수 가능합니다. Lightnings, 번개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는 뭐 이렇게 나 동그라미 쳐놓을게 앞에 작은 동그라미 Lightnings.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X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앞에다가 경찰관은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Police officers라고 복수형 가능하고요. 자, 가만 보니까 뭐 firefighter, animal doctor, police officer, 뭐 hero는 여기는 밑줄 못 치겠다, 그렇지? 지금 뭔가 공통점이 있는 어떤 단어에 밑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그 다음에 기자는 reporter. Reporter.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그렇죠. 셀 수 있고 복수형 가능하고 밑줄 칠까 말까요? 쳐요. 쳐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리포터도 밑줄 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화장실은 restroom. restroom은 일단 좀 설명하면 어떤 공공 장소에 있는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하고요. 비교해서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아, bathroom. bathroom이라죠. 됐습니까? 공공 장소에 있는 화장실이 restroom이고 집에 있는 화장실은 restroom이라 하지 않고 bathroo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restrooms 할 수 있고 밑줄 칠까 말까? 안 쳐도 돼요. 그렇죠. 안 쳐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전은 뭐다? safety 됐습니까? safety는 뭐 얘는 동그라미일 때도 있고요, x일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셀 수 있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셀 수 없는 그런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조금 짜증 날 텐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절정되는 거고요. 밑줄 친다 만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safety는 명사고 그 다음에 safe는 그러면 얘는 무슨 품사란 말이에요? 형용사형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safe place 어떤 장소? 안전한 장소.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afety의 반대말은 danger. 됐습니까? 그러면 safe의 반대말이 dangerous가 되겠죠. 오케이, safety, danger, safe, dangerous. safety하고 danger의 공통점은 명사고요. safe하고 dangerous의 공통점은 형용사라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삼림소방대원은 뭐다? Smoke jumper래요. 이런 단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compound word라 합니다. 합친 단어. 뭐하고 뭐를 합쳤습니까? Smoke jumper. 그렇죠. Smoke하고 jumper를 합쳤죠. Smoke하면 뭐 연기 이런 뜻이고 불이 나면 연기 나겠죠. 연기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Smoke jumper. 오케이. 뭐 연기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니까 매우 위험한 dangerous한 job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oke jumpers 할 수 있고 밑줄도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smoke jumper 같은 경우에는 뭐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지금까지 밑줄 친 단어 중에서 smoke jumper는 어떤 단어 속에 포함되겠죠? 스모크 점퍼는 어디에 포함된다? firefighter에 포함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firefighter 속에
그 중에 특히 어떤 포레스트 파이어가 발생했을 때 산불을 마운틴 파이어라 하면 안 됩니다. 산이 영어로 마운틴이고 불이 파이어니까 산불은 마운틴 파이어 같다 하면 안 되고요. 산불은 영어로는 포레스트 파이어라고 합니다. 포레스트 파이어를 진화하는 사람들 스모크 점퍼라고 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흙, 토양 soil이죠. soil 동그라미 X X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입니다. water처럼 셀 수 없고요. soils라는 표현이 뭐 물론 가능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soil하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dirt하고 earth가 있죠. earth는 무슨 뜻도 있어요? 지구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흙이란 뜻도 있다. 오케이, dirty 한 뭐에 dirty? 더러운 형용사죠. 명사에 y 붙여서 흙이 묻은 이란 뜻이 됐겠죠. 흙이 묻으면 더러우니까 dirty의 뜻이 더러운 이란 뜻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도구 수단 tools 할 수 있죠. 도구들 tools.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명사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밑줄 친 게 좀 많죠. 어떤 직업에 대한 얘기가 이번 7과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와 어찌 시로 갑니다. 어떤 시면 동그라미, 어찌 시면 세모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험심 강한 adventurous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죠. Adventurous smoke jumper, 뭐 Adventurous police officer, 어떤 시로서 형용사. 그러면 얘는 Adventurous는 safety 같은 애야, safe 같은 애야? Safe. 똑같은 형용사죠. 명사형이 보이네요. 명사형은 뭐다? Adventure. 됐습니까? Safety 하고 같은 명사죠. 그러니까 다음 중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어색한 것은 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빈칸에다 뭘 넣어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safety 대 safe 했어 그치 그러면 는 뭐 여기다가 adventure 쓸까 adventurous 쓸까 adventure 써야 되겠죠 adventure 대 뭐예요 adventurous를 써야 되겠죠. 명형을 짝지어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dangerous 쓸까? danger 쓸까? adventure 자리에다가. dangerous 이렇게 되겠죠. dangerous 이렇게 되겠죠. 명형 관계를 유지해 명사 형용사 관계를 유지시켜줘야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뭐 안에 다를까 나오네요. 다 나오네. 위험한 dangerous고요.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 그러면 위험하게는 뭘까? dangerously. 그렇죠. dangerously 하면 됩니다. 깜짝 놀랐나요? 안 놀랐죠. 그렇습니까?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되고요. 명사에 ly 붙이면 friendly는 형용사 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dangerous의 반대말은 safe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다? danger다. 아까 다뤄봤던 내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려운 difficult. 쉬운 easy. 그래서 동그라미입니까? 세모입니까? 동그라미. 형용사죠. difficult problem.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충분한 enough 됐습니까? 자, enough는 충분한도 되고 뭐도 된다 했더라. 충분하게 충분히 충분하게도 된다 했죠. 충분하게나 충분히나 같고요. 충분하게 많다, 충분히 많다 똑같은 얘기죠. 둘 다 부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 설명하고 있냐? enou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얘기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뭐 또 더 얘기해 준 거 있지 않나요? 혹시 enough에 대해서? 충분한 돈 충분한 시간 enough
enough time. 그쵸? 충분히 빠르게. enough fast. fast enough. Uh-huh. enough time, fast enough. 충분한 돈. 어떤 돈? 충분한 돈. enough money. I have enough money. I have enough time. I have enough time to solve the problem. 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봐서 enough에 대해서 enough time과 fast enough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매우 빠르게는 뭐예요? Very fast야, fast very야. Very fast. 당연히 very fast죠. 그 말은 얘가 enough가 뭐로 사용됐을 땐 충분히로 사용됐을 때는 이상하게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일 때는 다른 형용사랑 똑같아. 정상적인 위치야. 어떤 시간, 뭐 어려운 시간, difficult time, 편안한 시간, relaxing time,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enough도 명사를 우리말과 똑같은 어순으로 앞에서 뒤로 꾸며줘요. 근데 얘가 충분히일 때는 fast enough, cold enough, hot enough, 이런 식으로 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한일 때는 어순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말과 똑같이 하면 되지만 충분히라는 부사로 썼을 때는 어순을 조심해야 되겠다. enoughly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를 다 하는 건데 거기서 한 가지 추가할 건 부사일 때 위치를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심지어 너조차도 Even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세모. 세모죠. 부사죠. 심지어 뭐뭐까지도. 됐습니까? 어찌나도 심지어 너도 Even you can do it. 심지어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됐습니까? 다음 단어 넘어가면 아, 네. 계속 해도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luckily죠. 동그라미 세모. 세모. 부사죠. 됐습니까? Luckily I did it. 뭐 운 좋게도 난 그걸 해냈어. 어찌 해냈다? 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해냈다. 오케이. 그 옆에 luck이 보이는데 luck은 무슨 씨? 명사. 명사고요. 그럼 형용사형은 뭐예요? 그쵸. Lucky strike. Lucky 7. 어떤 7? 운 좋은 7. Lucky. Lucky가 형용사니까 거기에다 ly 붙이는데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한다라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Lucky. Lucky. 운 좋은, 운 좋게도. 이거는 곧 만날 거니까 같은 말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Luckily하고 같은 말은 fortunately입니다. Fortunately, 운 좋게도. Luckily, fortunately, 운 좋게도. fortunately, fortunately, luckily, 운 좋게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밖으로 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Go outside 하면 되겠죠? 그러면 outside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 부사죠. 자, outside는 이렇게 부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그 말이 뭐냐? Go outside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play outside the building. Go outside the building 이렇게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를 가져오면 전치사로 쓰인 거고요. 그냥 go outside 이렇게 쓰이면 부사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얘의 형용사형은 뭐냐 하면요, 얘의 형용사형은 outdoor죠. Outdoor sports. 어떤 스포츠? Outdoor sports. 네. D-O-U-T-D-O-O-R. 얘가 형용사예요. Outdoor sports. 어떤 스포츠? Outdoor sports.
됐습니까? 오케이, 반대말은 inside. inside고요. 그러면 outdoor의 반대말은 indoor sports겠죠. 실내 운동 indoor sports. Badminton is an indoor sport. 이렇게 하겠죠. Badminton은 실내 운동이다. 스포츠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형도 살펴봤고요. 부사형도 inside도 마찬가지. inside the house 이렇게 쓰이면 집안에서 in the house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때는 전치사로 사용된 거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형용사 부사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진짜 바나나 real banana. 그렇죠. 그러면 동그라미 형용사겠죠. 어떤 바나나? real banana. 됐습니까? It is real. 형용사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It is real. 그 진짜야. 현실이야.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다? Reality. 끌지 마. 딱 끝내. 리얼이. 할배냐? 리얼리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형은 뭐예요? Really? 그죠. 진짜로? 어찌? Really? Real, really, reality. 오케이. 그 다음에 여전히 아직도 Steal이죠. Steal. 훔치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S-T-E-A-L입니다. Steal. 여전히 I still love you.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래서 얘는 부사고요. 야, 근데 Steal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정지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품사다? 형용사. 꼼짝도 하지 않는 미동도 하지 않는 됐습니까? 그래서 정물화를 영어로 still life라 합니다. still life. 뭐, life가 거기서는 뭐 그 어떤 물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가만히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정물화가 뭔지 알죠? 몰라요? 이렇게 컵이나 사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을 그리는 거를 정물화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 보고 산 보고 뭐 들판 보고 그리는 건 풍경화지 뭐겠냐. 사람 보고 그리는 건 인물화라 그러지 뭐라 그러겠냐. 인물화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린 건 자화상이라 하지. 아 요즘에도 왜 이렇게 어휘가 딸리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suddenly고요. 같은 말은 all of a sudden. suddenly all of a sudden. 갑작스럽게. 그래서 얘는 형용사다 부사다? 부사. 어찌죠 어찌. suddenly he came in. 갑자기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진이 혼자 이제 방에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확 문 열고 들어오면 막 짜증내고 이제 화내죠. 사춘기라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sudden attack 한 뭐예요? sudden attack 기습 갑작스러운 공격 이 말이죠. 그게 기습이죠. sudden attack 어떤 공격? 갑작스러운 공격. 얘는 형용사형이고요. 형용사에 아니나 다를까 ly 붙였더니 어떤이 어찌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확신한다 I'm sure 형용사니까 그렇습니까? I'm sure I'm sure 해도 되고 I'm certain 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죠. I'm sure, I'm certain. 나 확신해. Are you certain? 너 확신하냐? Are you sure? 자, 이 녀석은 사실은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 내가 원래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개 있다 그랬어. 두 개 있다 그러잖아. 어? 뭐 real banana도 되고 it is real도 된다 했잖아. 근데 얘는 한 가지 방법밖에 못 써. 그래서 sure
아 얘는 둘 다 되는데 얘는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쓰는 방법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그래서 얘가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이 뜻이 맞는데 비동사랑 안 사용 안 되고 뭐 certain problem 이렇게 하면 그때는 무슨 뜻도 되느냐? 얘가 다른 뜻으로서 특정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certain은 특정한 문제, 확실한 문제가 아니고요. certain problem 이렇게 하면 특정한 문제. 쓰는 방법에 따라서 비동사랑 같이 있으면 I'm certain 이러면 나는 특정하다가 아니고요. 나는 확신한다가 되는 거고요. 비동사랑 쓰면 확신하다를 만들고요. 얘가 뭐 certain problem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문제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특정한 이란 뜻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then이 보이는데요. then이 그러면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고 그때란 뜻도 있고 또 그런 다음 그렇죠.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죠. 그리고 제발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then 이거는 뭐뭐보다 란 뜻이죠. I'm taller than you 할 때는 여기 than 이고요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할 때는 then. 자, then이 그러면 이란 뜻일 때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if so 였죠. if so 만약 그렇다면 if so. 그 다음에 then이 그때 란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더라. at that time. 이제 여섯 번째 하니까 슬슬 기억나나봐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 이란 뜻일 때는 next after that 뭐 next 쓰면 next to that after that. 그래서 then이 if so 일 때도 있고 at that time 일 때도 있고 after that 일 때도 있으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뜻인데 then이 모두 갖고 있고요. 문장 속에서 셋 중에 무슨 뜻일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세모고요. 그러니까 뭐 at that ti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 after t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 언제 수프 넣어야 돼요? 면 끓은 다음. 원래 수프 먼저 넣는 게 나은데 뭐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사가 내가 when, where, how, why 라는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시간, 장소, 방법,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분은 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한이 보이네요. 피곤한은 뭐다? Tired. 얘는 형용사일 거고요. 자, tired에서 선생님이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tired도 있고 비교 tiring도 있습니다. 그러면 tired도 있고 tiring도 있단 말은 모두 있단 얘기지. tired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tired도 있고 tiring도 있는데 tired도 있다면 tire의 품사는? 피곤하게 만드는 동사란 얘기고요. 피곤하게 만들다인 거죠. 피곤하게 만들다. 물론 자동차 타이어도 스펠링은 똑같고 발음도 똑같지만 그 뜻 말고 피곤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어링의 뜻은 두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타이어드가 형용사니까 타이어링이 형용사로서의 뜻 무슨 뜻도 있다? 피곤하게 만드는 이란 뜻이 있단 말이죠. 피곤하게 만드는 물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란 뜻 동명사로 쓰였을 땐 그렇겠지만 이게 피곤하게 만드는 이고요. 그러면 이 타이어드는 타이어의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탁 피곤하게 만들었어. I tire you 했어. 그러면 너는 tiring 해진 거야? tired 해진 거야? tired
그렇죠. 그 집에 가서 Mom, I am tired 이러죠. 영어 선생님한테 들들 뽑기다 왔어 말이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ing형 형용사는 뭐뭐를 하게 만드는 이고 보통 얘는 어떤 물건과 사물과 관련을 맺습니다. tiring work 때문에 I am tired. tired는 보통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겠죠. 보통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일 같은 것이 피곤하게 만들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tiring job 때문에 I am tired다. exciting movie를 보고 I am excited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야생이 보이네요. 야생의 거친 wild죠. wild. 뭐 wild animal 한번 보겠어요? 야생의 동물. 그렇죠. 야생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wild anim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 발음은 wilderness입니다. wilde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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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품사는 명사인 거고요. NESS가 붙어서 명사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Wilderness. 야생. Wild wilderness. Wild는 wild animal이 된다는 얘기는 형용사란 얘기고요. 그러면 거칠게는 뭘까? Wildly. Wildly 하면 되겠죠. Wildly. 는 부사형이다. 뭐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부사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wildly 거칠게 wildly 됐습니까? 이렇게 형용사 부사들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시 동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하다 add. 그렇다면 더하다 배웠으면 배우는 김에 빼다도 배워야 되겠죠? 빼다는 subtract죠. add a subtract. 뭐 곱하다, multiply, 나누다, divide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보통 add는 뭐 숫자를 더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 첨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add some salt 이런 식으로 소금 좀 넣어라. 오케이. 그다음에 나타나다 appear. 그러니까 엎여서 나타나는 모양이죠. 재미없죠. 자, 나타나다 배웠으면 반대말 모두 배워놓는 게 좋을까? 사라지다는 뭘 것 같아요? disappear죠.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건너가다 cross the river. 강을 건너가다겠죠. 비교 뭐랑 비교하겠어요? across랑 비교하겠죠. across는 뭐다? 건너편에. 자, 뒤에 명사가 있어야지 완성됩니다. across the river 하면은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어디에? 강 건너편에. cross 건너가다. across는 동사가 아니고 across the river 어디? 강 건너편에.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됐습니까? 물론 cross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십자가죠. 십자가 교차로 뭐 이런 뜻. 오케이. 그 다음 이 녀석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하다 운동 exercise 됐습니까? 뭐 연습, 문제 이런 뜻도 있고요. exercise, 운동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다 happen.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오케이. 비교입니다. 비교. happen과 비교할 만한 단어는 cause. happen. cause는 무슨 뜻이냐? 발생시키답니다. 이건. 자, 발생하는 거하고 발생시키다는 뭔가 관련이 있으면서도 쓰임새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비가 많이 헤비 레인이 내려가지고 강이 이렇게 플러드 해버렸어. 홍수가 났어. 넘쳤어.
그러면 heavy rain caused the flood. 폭우가 발생시켰다 the flood 홍수들을. 그러면 the flood happened. 홍수가 발생했다. 뭔가 좀 다르죠. 그쵸? 얜 뭔 일이 생기는 거고요. 얘는 뭔 일을 생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슬슬 이런 거 알아둬야지 이제 2학년 때 수동태라는 것도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가질 수 있어. 그 말은 cause는 무슨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단 말이고요. 얘는 무엇 무엇을 happen 같은 경우 무엇 무엇을 일어나다 말이 안 돼요. 무엇 무엇이 발생하다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단 말이고 나중에 너랑 기말고사 대비 끝나고 나면 다시 그래머 타파하면서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할 건데 이거는 1형식 동사고 얘는 3형식 동사고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됐습니까? 학교에서 3형식 4형식은 6과에서 다 했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됐습니까? 그거 말고 1, 2형식과 뭐 4, 5형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다가 보이네요. 배우다 learn 됐습니까? 뭐 피아노 연주를 배우다 알고 싶으면 learn to play the piano. 뭐라고? learn to play the piano.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 나온 to play the piano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learn to play the piano. 목적어. 목적어니까 재료가 뭐다? 명사. 명사죠.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배운다. 무엇을 배우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earn은 그 외에도 뭐 learn about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learn about 뭐 뭐뭐에 대해서 배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make의 뜻 물어보면 다 만들다라 그러겠죠. 근데 그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이 되다. 오케이. 그래서 I made a doctor 이렇게 하면 내가 의사를 만들었다가 아니고요. 나 의사가 되었다 이 뜻으로 써. 같은 말은 그때 같은 말은 become. 그러니까 make가 꼭 만들다라는 뜻에만 한정되어 있진 않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he made a police officer 이랬어. 그 사람이 어디 뭐 작업실에 들어갔고 뚝딱뚝딱 뭐 경찰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자기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make의 3단 변신도 보이죠? make의 3단 변신? make made made.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 일단 얘가 가장 기본 뜻이 이제 만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만들다란 뜻도 있고 뭐뭐가 되다란 뜻도 있다는데 만들다란 뜻이었을 때 이 세 번째 메이드의 뜻은 뭐겠다? 만듦 당함. 그렇죠. 좀 우리말스럽게 따듬어 봐. 만들어진. 그렇지. 얘는 만들어진이란 뜻이란 말이죠. 자,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 뭐뭐 되어진 이런 뜻이라는 거 알아둬야지 이제 2학년 때 2학년 2학기 하이라이트 수동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호하다 지키다는 뭐다? Protect. 자, Protect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Protect A from B는 무슨 뜻이겠다? B로부터 A를 지킨다.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A를 지킨다. From B. B로부터. 그러니까 protect A from B. A를 지키는 거야. B를 지키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A가 보호할 대상이고 B가 위협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protect A from B 해 주면 so A is 어떤 상태? A는 어떤 상태가 될까? A is 안전한 상태. 영어로 좀 하면 안 될까? safe. 됐습니까? protect A from B so A is saf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구하다가 보이네요. 구하다? save. 자, save는 구하다란 뜻도 있고 save money 하면 뭐죠? 저금하다도 되죠? 아. 저금하다 또는 절약하다
Save time 하면 시간을 시간의 목숨을 구해주는 건 아니겠죠. 시간 절약하는 거죠. Save time. 그 다음에 Save a word file 하면 오케이.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죠. 컴퓨터용으로. 뭐 옛날에는 뭐 작업하다가 아 세이브를 안 하고 그냥 닫았어 뭐 여태까지 막 3시간 동안 했던 거 다 날라갔어 뭐 이러는데 요즘은 클라우드가 실시간으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렇잖아 맞죠? 클라우드가 있어서. 클라우드가 뭔데? 구름 아니야? 구름. 요즘 최신 기술 트렌드 클라우드 컴퓨팅 몰라? 저도 지금 여기에 있는 장비가 다 클라우드 컴퓨팅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대로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면 이대로 다시 불려 나오죠. 집에 있는 컴퓨터로 안 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기서 하는 게 그대로 어디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지. 계속 얘가 내가 뭔 짓을 하는지 계속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야. 집에 가서 컴퓨터 켰을 때 대조하겠지. 어? 그러면 시간적으로 얘가 볼 거 아니야. 어? 뭐 예를 들어서 5시 집에서 컴퓨터 내가 작업을 5시까지 하다가 어? 출근해서 내가 9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서 파일을 닫았어. 그러면 얘는 이때까지 집에서 한 것도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학원에서 한거 여기까지 9시까지 한 것도 저장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집에 갔을 때는 집에 갔을 때 이 시간대까지 했는 것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비교해 봤더니 어 얘가 이후에 5시 이후에 9시까지 뭘 했네? 그러면 얘를 불러내겠지 다시.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지. 이 젊은이들아 최신 트렌드 좀 알아라. 오케이. 그래서 세이브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뭐 save me 하면 나를 좀 살려달라는 얘기겠죠. 구하다라는 뜻이겠고요. Save money, save time 이런 뜻도 있고 Save a file, 파일을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번지다, 퍼지다가 있네요. 번지다, 퍼지다 spread. spend 했다. 응? spread. 오케이. spread spread COVID-19 한번 보겠어. 코로나가 번진다. 그렇죠. 번진다. 뭐 스프레드는 이제 얘는 이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해픈 같기도 하고 코즈 같기도 해. 그게 뭔 소리일까? 스프레드는 해픈 같기도 하고 코즈 같기도 해. 그러면 얘는 번지다, 퍼지다라는 뜻도 있고 번지게 하다, 퍼트리다라는 뜻도 된단 말이야.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뭐 한다도 된단 말입니다. 그냥 됐습니까? 스프레드의 3단 변신 스프레드죠 뭐 컷컷컷 풋풋풋 됐습니까? 뭐 read도 글로 쓰면 뭐 똑같지만 read는 발음이 달라지죠. read, read, read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치다, 세게 때리다 뭐 이런 뜻은 뭐다? 아저씨 뭐다? 야구할 때 많이 하는데 스트라이크 그니까 스트라이크 3단 변신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로크 됐습니까?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로크 또는 뭐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로큰도 있습니다. 뭐? 비슷하네. break, broke, broken, strike, struck, struck. 그래서 심판이 스트라이크 3개 들어오면 타자 보고 뭐라 그래? struck out 이러죠. struck 그러니까 심판이 타자 보고 struck out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 you R가 생략된 거죠. 그럼 이 스트로크는 몇 번째 연속이지? 세 번째. 그러니까 you are struck. 너는 두들겨 맞아서 아웃 됐다. 세 번 두들겨 맞아서 아웃 됐다. 이 뜻이죠. 네가 때린 게 아니고 타자가 때린 거야. 투수한테 두들겨 맞은 거야.
두들겨 맞은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때린 건 아니지만 스트라이크 세 번 들어온 걸 두들겨 맞은 걸로 표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raises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수고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위에 words라고 써있죠. words. words라고 쓰고 우린 뭐라 그러면 돼? 단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단어 수거 익히는 걸 어휘 파트, vocabulary라고 합니다. 수거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자, come first 애들 보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거의 다 먼저 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그 뜻도 있지만 물론 무슨 뜻도 있다? 최우선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공사장에 가면 뭐라고 써있어? 땡땡 제일 이렇게 써있잖아. 아 그 뭔데? 땡땡이 뭔데? 세이프티. 그렇죠. 세이프티 컴패스. 세이프티 한번 길어봤자? 세이프티 comes first죠. 아. 내가 왜 안만 길어봐서 시켰겠어? Safety comes first가 무슨 뜻이다? 안전 제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런 뜻으로 come first가 먼저 오다란 뜻일 때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하고 같은 뜻이 아니지만 come first가 가장 중요하다란 뜻일 때는 be the most 뭘까? Be the most first 뭐래? Implant. Implant 할 거야? 어. Important.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잖아. Safety comes first.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Safety comes first.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고급진 표현이야. You come first. 누가 외국 사람이 너 보고 you come first 이랬어. 그럼 네가 1등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제일 중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배다. 배어 쓰러트리다. cut down. 인데 cut down을 보고 내가 뭐라고 할 예정이냐면 얘는 이 이어동사 라고 할 예정이죠. 그러면 니까지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는 니가 얘기해줘.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서 쓰러트리다라는 표현은 몇 가지가 가능해? The tree를 목적으로 가졌을 때는? 두 가지. 그래서 뭐랑 뭐가 가능하다? 어우 저 똑똑해 역시. 입이 안 움직여서 문제지. You cut down. Cut down the tree. You는 굳이 넣을 필요 없고요. Cut down the tree도 되고? Tree. 아 트리 아 나무가 뭘 자르고 다니는 모양이구나. 아, 동사 앞에 오면 그 주어 되는 거 아니야? 이 행동 하는 애 아니야? 여기랑 여기잖아 이 똥개야. Cut the tree down도 되고 cut down the tree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the tree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럴 때는 뭐밖에 안 된다? Cut it down. Cut down it 하면 발음도 힘듭니다. Cut it down. 이어동사라는 건 뭐를 보고 이어동사라 그랬죠? 동사 플러스 전치사라 했어? 부사라 그랬어? 부사라 그랬어. 이거랑 내가 뭐랑 비교했냐? 나를 보세요는 뭐야? 날 좀 봐. Look at me. 얘는 어? 왜? Look me at이 아니지? 어, 그거 안만 길어봤자 했으면 사이에 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얘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이어동사라고 안 해. 비교 이어동사란 동사 플러스 부사.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 했지. When, where, how, why. 그럼 여기 있는 down은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where죠. where 잘라서 어디로 보낸다? 아래쪽으로 보낸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잘라 베어낸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래서 부사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down이 왔겠다. 아까 전에 내가 inside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outside도 그렇고.
내가 부사도 되고 뒤에 명사를 가져서 outside the building도 된다 했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down도 그런 거야. down도. down the street 하면 어디로? 길 아래쪽으로. 그때 down the street 이렇게 썼을 때 down은 전치사야. 근데 지금은 얘는 부사란 말이야. 그래서 cut down은 이어 동사고, 그래서 cut down it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충분한 잠을 자다가 보이네요. 충분한 잠을 자다. Get enough sleep. Get enough sleep. Enough? Enough sleep. Enough는 어떤 이야, 어찌야? 지금 여기에 어떤 문장 비슷한 거 있는데 둘 다가 돼? 이렇게 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둘 중 하나로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뭐 둘 둘 다야 지금. Get enough sleep. 여기 sleep의 뜻은 뭐야? 잠을 자다. 아, 그럼 get은 무슨 뜻이야? 겟,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가진다, enough sleep을 이 뜻이잖아. 아하. 그럼 여기 sleep의 뜻은 뭐고? 잠. 잠이고. 그러면 enough는 형용사야, 부사야? 어찌 잠이야, 어떤 잠이야? 형용사. 그러니까 enough time, enough money처럼 정상적으로 어순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말과 똑같은 순서를 하고 있잖아. 근데 get enough sleep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냐? sleep enough도 되겠네. 어? get enough sleep하고 어떻게 sleep enough하고 같은 뜻이 되지? 자, get enough sleep 할 때 sleep의 품사는 명사였어. 근데 sleep enough 할 때 sleep의 뜻은 자다고요. 그럼 여기서 enough의 뜻은 부사. 부산대. 그래, 뜻이 뭐냐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Get enough sleep, sleep enough. 이게 둘 다 같아지는 이유는 sleep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기 때문이고, enough도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런 거 발견하면 재밌지 않냐, 영어가? 아니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et to,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5과 6과 할 때 되게 많이 만나봤어. 5과 6과 대아파트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어? 길 묻고 답하기 안 했냐 우리 혹시? 어, 중간고사 대비할 때. 제가 그 역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가 뭐였지? How can I get to the, get to the station. 그치? 맞죠? 그러니까 그때 get to는 벌써 만나봤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get to the station. 역에 도착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get to하고 같은 말은 이거 이 뜻을 가진 a로 시작하는 단어 너 배운 적 있는데. 이 a로 시작하는 이 뜻을 가진 단어 배운 적 없습니까, 이 친구야? 그래서 같은 말은 뭐다? alright. Arrive at. 그때도 어리브라더니. Arrive at. Arrive at the station. Get to the station. 뭐 arrive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뭐 arrive in 하기도 하고, arrive in 구미, arrive at the station. 뭐 arrive at으로 너무 많이 뭐 이거 어떨 때 at이고 어떨 때 in이에요. 지금 설명하면 머리 복잡할 테니까. Arrive at, get to.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alk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얘가 걷다도 되지만 얘 틀림없이 이거 붙였는 거 봐서 명사고요. 그럼 산책이겠죠. 그러면 go for a walk를 이렇게 끊어 읽게 한다 그러면 for a wal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y죠. what 하고 싶어. 그럼 for what이고요. for what? 뭘 위해서 가는 거냐? why? 왜? 산책하기 위해서 가는 거. 산책하러 가는 거지 뭐. 됐습니까? Go for a walk. 산책 가다가 뭐라고요? Go for a walk. Go for a walk.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In English. 이거 무슨 시야? 뜻을 봤더니 어찌 어떤 책? 영어로 된 책. 아하. 그러면 영어로 쓰여진 편지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영어로 쓰여진 편지. Write. 내가 쓰다라는 얘기를 하라 그랬나? 영어로 쓰여진 편지. Letter in English. 그렇죠. A letter in English. 어떤 시가 길어서 어디로 갔다? 뒤로. 뒤로 갔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영어로 쓰여진 편지가 뭐다? Letter in English. A diary in English. 뭐 영어로 쓴 일기, 영어로 쓴 편지. 뒤로 가야 됩니다. 얘는 어떤 시인데 길어서 뒤에서 꾸밉니다. A letter in English. A poem in English. 한 뭐야? A poem in English. A poem in English. A poem in English. 한 뭐예요? 영어로 쓰여진 시. novel in English 하면 영어로 쓰여진 소설이겠지. 너 봐, novel도 모른다 지금 중1이야. 이놈 시끼. A novel in English. 영어로 된 소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미래 장래. In the future. In the future. 뭐 물론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니까 부사 덩어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연기 속으로 뛰어들다. Jump into the smoke 하면 되겠죠. Jump into the smoke. 됐습니까? 뭐 jump into는 the smoke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여기에 더 스모크를 it으로 바꿨을 때 it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가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1번. 저 이어동사니까 그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루켓하고 똑같다. 부사가 아니고요. 전치사야. jump into it 해야죠. jump it into가 아닙니다. 얘는 이어동사 아니에요. look at me. jump into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불 끄다는 뭐고? put out 이고요. 예, put out에 대해서 이제 초딩이나 좀 멍청한 애들이 뭐라 그러냐? 불 끄다니까 이거 전등 끄는 거 put out이라고 생각하는데 불 끄 전 비교. 전등 같은 가전기구 이런 것을 끄다는 뭐죠? turn off. turn off야. 이거는 진짜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다란 뜻이야. put out이고요. 그러면 뭐 put out은 함께 쓰이는 목적어가 주로 뭐겠어? the fire란 말을 주로 쓰겠지. 그렇죠? 그래서 put out the fire 이렇게 주로 쓸 거고요. 그럼 put the fire out 될까 안 될까? The fire out. Put the fire out. Put out the fire. Put the fire out. 된다면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된다? 이어 동사. 그럼 이어 동사라 했으니까 내가 the fire를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뭔 얘기할 것 같아? put the fire out 되고 put out the fire도 되는데 the fire 안만 길어봤자 it이면 it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밖에 안 된다? put it out. put it out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것을 끄다. put it out. put them out. 됐습니까? 이어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에 머물다. stay at home. 이건 수고라고 말할 수 없어. stay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at home으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at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home은 명사도 되지만 부사도 된다 했죠. Stay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체어를 한번 뒤집어 볼까? 그렇죠? 의자를 뒤집다. 뭐 청소할 때 뒤집어서 올려놓잖아, 그렇지? 의자를 뒤집다. Turn over the chair. 오케이. 이건 내가 더 체어를 왜 넣어보라고 하는 것 같아? Turn over the chair. 응, 맞아. 근데 뭐도 된다는 얘기 하고 갈까 내가? Turn the chair over. 그렇지. 그리고 이제 괄호하고 뭐라고 쓸래? 이어동사. 응? Turn over the chair. Turn the chair over. 그러면 the chair 앞만 길어봤자 it 하면 뭐밖에 안 된다? Turn it over. Put it out. 그 다음에 앞에 뭐 나왔더라? Cut it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좀 기다려주세요. Wait for me. Wait me for 아니야? Wait me for. 겠냐? Make for이지. 그래서 얘는 뭐다? 전치사입니다. Look at me. Wait for me. Jump into it. 됐습니까? 이어동사 아닙니다. Wait for me. 나 좀 기다려줘. Wait for me. 그래서 뭐 이어동사인지 아닌지를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익히도록 만드세요. Look at me 하잖아. 어, 이어동사 아니네. Wait for me. 이어동사 아니네. Jump into it. 이어동사 아니네. Cut it down. Put it out. Put it out. Put it out. Put it out. Turn it over. 그거 좀 뒤집어줘. Turn it over. 뭐 이제 추석 지났고 이제 설 되면 뭐 엄마 도와서 턴오버 많이 합니까? 그 전 좀 뒤집어라 버린 거 안 합니까? 안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Turn it over. 이렇게 기본적인 단어 했고요. 클래스 카드에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종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영프리까지. 되게 좋아하는 저 표정 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밑줄 친 녀석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명사할 때. 그쵸? 명사할 때 밑줄 친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답니다.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밑줄 친 애들 중에 아까 밑줄 쳤었던 애들 한번 골라내볼까? Animal Doctor 밑줄 쳤었죠? 그쵸? Vet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 있었나요? Farmer Inventor Firefighter 있었고 또 이거 봐야 됩니까 굳이? 또 Smoker Jumper Smoke Jumper 또 Police officer. 이제 하나 남았다, 그치? Reporter. 그러니까 얘들이 이미 만난 친구들이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야, 까먹고 또 보래. 이러면서. 됐습니까? Short time. Short time no see죠. 잠깐 못 봤네. Long time no see가 아니고. 방금 봤던 animal actor. 같은 말은 뭐가 있다? Veterinarian이 있단 말이죠. Vet 줄여서. 그 다음에 경찰관 삼림 소방대원 소방관 Firefighter 기자 리포터 리포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중에 생전 처음 보는 거 뭐 있어? 변호사 아니 변호사 발음 뭐야? Lawyer. Lawyer 됐습니까? Lawyer 변호사죠. 그러면 lawyer가 변호사면 그러면 law라는 단어 본 적 있지? law 이건 뭐지? 변호. 아, 변호야? 법이지. 아하. law, lawyer. 그러면 변호사 변호사 혼자 재판정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재판정에 가면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야?
변호인은 보통 어떤 사람이 변호인이 아니고 죄지은 사람 피의자겠지 변호인이 아니고 피고인 됐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이 로야죠. 그렇죠? 그러면 로야랑 누구랑 싸워? 검사. 그렇죠. 그래서 검사는 영어로 조금 어렵긴 한데 알아두는 게 좋겠죠. Prosecutor.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Prosecutor. 그럼 법정에서 이제 prosecutor 하고 lawyer 하고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그 형 집행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야? 아니지. 판사. 그래서 판사는 뭐다? 판사는 judge지. judge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판단하다. 명사로서는 판사. 그래서 judge가 lawyer의 말과 prosecutor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누구의 말이 좀 더 합리적인가를 판단 내리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lawyer, law가 법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prosecutor와 그 다음에 judge라는 법정 관련된 어휘도 알아두시면 곧 쓰이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뭐 못 봤던 단어 뭐가 있나요? 다 보긴 봤었어요? author 본 적 있어? author? author? author가 뭐하고 같은 뜻이다? 작가 발음이 뭐라고요? 어, author 됐습니까? author au가 뭐 된다? au나 aw는 발음 기호로는 요렇게 생긴 발음이 되고요. 아이고야. 요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요렇게 생긴 발음이 되고요. 이거는 O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됐습니까? Author. 그 다음에 또 좀 어려워 보이는 건 더 없죠? 나머지는 쉽죠? 그렇죠? 그래서 화가는 Painter. Painter. 그 다음에 주방장 요리사는 아 참 페인터하고 비슷한 말은 모두 아티스트. 가능하다? 아티스트 뭐 조금 뭐 조금 뭐 하나는 큰 개념이고 하나는 좀 작은 개념이긴 한데 어느 게 큰 개념인가요? 아티스트 아티스트 안에 페인터도 있고 뭐 스컵터도 있고 뭐 이렇게 죠 조각가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사는 셰프고 비슷한 말은 쿡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 감독은 뭐다? 무비 디렉터. 무비 디렉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발명 하나가 뭐야? 발명 하나. 인벤티드. 인벤티드는 인벤트의 3단 변신 아니야? 이게 발명 하나죠. 발명하는 사람은 뭐다? inventor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보통 이제 er 붙일 때도 있고 or 붙일 때도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농부가 보이네요. 농부는 farmer. 오케이. 그러면 farmer가 있으면 뭐도 있겠다. farm도 있겠죠. farm의 뜻은 명사로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명사로서는 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겠다. 당연히 농사 짓다란 뜻도 있으니까 동사에 er 붙이죠. 동사에 er 붙여서 하는 사람 만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vent, inventor, farm, farmer 이런 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화감독 무비 디렉터인데 그러면 디렉터가 있으면 디렉트도 있겠지. 그렇지? 디렉트의 뜻은 지도하다.
지도하다, 지시하다. 뭐 다이렉트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다이렉트는 영국식 발음, 디렉트는 미국식 발음. 무비 다이렉터. 그 다음에, 그니까 지금 이제 동사에다가 ER이나 OR 붙인 애들이 쭉 보여. farm, farm, farmer, invent, inventor. 그 다음에 direct, director. 그 다음에 jump, jumper. 그 다음에 fight, fighter. 그 다음에 lawyer는 조금 달라. law가 법이었는데 why ER을 붙였어. 뭐 어쨌든. 얘는 동사에 ER 붙인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페인트, 페인터도 보이죠. 그리다, 페인트, 그리는 사람, 페인터. 그 다음에 리포트, 보고하다죠. 보고하다, 보고하는 사람. 라이트, 글쓰다인데 라이터 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쿡 같은 경우에 뭐 늘 하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쿠커는 뭐다? 조리기구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ER 붙여서 사람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쿨러 같은 것도 있어. 쿨러. 쿨러의 뜻은 사람이 아니고 냉장고란 뜻이죠. 그래서 ER 붙여서 사람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밖에 미친갱이들이 많이 뛰놀고 있네요. 원주민들인가 보다. 조심해. 됐습니까? 창 들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직업에 대한 것도 쭉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컷 다운하고 풋 아웃하고 턴오버 먼저 이렇게 같이 해야 되겠지. 그치? 컷 다운, 풋 아웃, 턴오버를 같이 하는 이유는? 이어 동사니까 cut it down, put it out, turn it over. 됐습니까? 그래서 we cut down trees and make paper 하고 있죠. 우리는 나무를 베어서 종이를 만듭니다. We cut down trees and make paper. 됐습니까? paper가 종이란 뜻일 때 셀 수 그렇습니까? 문서란 뜻일 때는 a paper 이렇게 쓰지만 종이란 뜻으로 문장에 사용됐을 때는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취급하고요. 그래서 cut down trees 해도 되고 cut down trees 해도 되고 cut trees down 되겠지. 아 눈치 더럽게 없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 끄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불 끄는 일은 매우 위험해요. Putting out a fire is very dangerous. 해도 되고? Putting a fire out there is very dangerous.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팬케이크 뒤집어서 2분간 더 구우세요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팬케이크 뒤집어서 2분간 더 구워주세요. Turn over the pancake and fry it for another 2 minutes. 예, okay. fry it for another 2 minutes. 됐습니까? 요거 보면 뭐 생각나지 않나요? For a minute. Okay. for another 2 minutes의 뜻이 뭔 것 같아? 한 번 더 2분 동안. 어? 동안 몇 종 세트더라? 그래서 3일 동안 for 3 days. 오케이.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summer 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엄마 발음 못 해요. summer. during last summer.
그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네? While you sleep.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이제 세 번째 얘기했어.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during last summer.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래서 이 녀석은 while은 접속사란 말이야.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서 동사가 네가 잔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누가 다를 누가 다 아니게 만드는 애들을 보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uring은 전치사고 for도 전치사인데 뒤에 어떤 명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during 어떤 것 근데 숫자 시간 단위를 사용했을 때는 during이 아니고 for 3 days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입이 기억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getting up sleep이죠. 오케이. getting up sleep하고 같은 게 뭐라 그랬더라? sleep enough. 여기서 sleep enough의 sleep의 뜻은? 잠을 자다. 어떤 자다야? 어찌 자다야? 어찌 아니 어떤. 그렇죠. 어떤 자다 이러죠. 그렇죠? 아니 어찌. 그래서 얘는 enough, sleep enough 할 때 enough는 충분하니야, 충분히야. 충분히 자다인데 여기에 get 가진다. 어떤 잠을 충분한 잠을.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가진다라는 표현으로부터 충분히 잠을 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말스럽게 만들어진 수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읽어볼까요? Getting enough sleep. Very important, so stay healthy. 오케이, 자 여기에 좀 설명할 게 있는데 stay의 뜻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머물다. 머물다인데 머물다란 뜻일 때는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 머물달까? Where가 왔을 때는 stay가 머물다겠죠. Stay at home. 근데 stay 뒤에 지금 healthy가 보이는데 healthy의 뜻은 건강한 건강한이죠. 그럼 건강한 머물다가 아니고 stay 뒤에 이와 같이 어떤 시가 오면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stay healthy.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야 stay healthy는. 근데 어? 넷중 뭐지? 투 스테이 헬시 넷중 뭐죠? 목적어 아 그러면은 목 넷 중 뭐냐고 물었는데 아, 명사 아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getting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to it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괜히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충분히 자는 것은 중요하다.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이걸 지울 필요는 없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니까 무슨 조용법? 아, 의도. 의도를 나타낸 부사용법. 알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is getting enough sleep very important?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y is getting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is가 막 두 번 세 번 들어가고 난리 났네. Why is getting enough sleep very important? Why is it very important? 됐습니까? 그거 왜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둘 중 뭐란 말이야, getting이? 하든 것. 동명사 주어죠. 근데 영어는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했던 했던 것 같은데. It's very, it is very important. It is very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to stay healthy. 매우 중요해요. It is very important. 뭐가요? To get enough sleep 하는 거요. 무슨 조용법? To 부정사에 명사용법으로 가짜 주어 자리 들어가고 얘는 why에 대한 대답에 제일 끝으로 밀려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강으로 뛰어들었다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딸을 구하려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He jumped into the river to save her, his daughter.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닌 이유. 요렇게 into the river가 합쳐져서 뭐가 되고 있다. 뭐에 대한 대답. 뭐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명사 앞에 붙여서 이걸 만드는 얘기는 얘는 부사가 아니고 뭐다? 전치사고. 그 다음에 to save his daughter. 당연히 묻겠죠. 내쪽 뭐. 의도. 의도를 나타낸 부사용법이죠. 강으로 뛰어들었던 의도. 됐습니까? 그렇게 살펴봤고요.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표현 파트로 넘어갑니다. 표현 파트에서는 뭘 배우겠다? 바람이나 소원. 난 뭐뭐 하길 바래요. 뭐뭐 하길 원해요. 뭐 이런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바람이나 원하는 걸 말할 때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want to do, would like to do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단 말입니다. 내가 do 이렇게 얘기하면 먹고 싶다, want to eat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특히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할 때는 이 be 동사의 뜻이 되다란 뜻도 있어요. become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되고 싶냐 이 말이면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뭐 물어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이 귀찮아 죽겠네. 잠깐만. 여기서 내가 좀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would like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would like. 자, like의 뜻은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죠. 물론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가 같이 전에 그래머 타파 가지고 수업할 때
예를 들어서 먹는 걸 좋아한다는 표현은 like to 또 되고 둘다 된다 했어. 이두 가지 표현 다 된다 했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먹고 싶어요라는 표현의 one, want는 뭐밖에 안 two, 됐어? two. 이거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되지만 됐습니까? 그렇다면 would like가 would like가 to도 되고 doing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렸어. 왜냐하면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애냐면 want하고 똑같은 애야. 그 말은 would like의 뜻이 뭐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would like의 뜻은 무슨 뜻이다?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하다라는 뜻이야 이거 would like. 그러니까 like는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상관없는데 would like일 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would like to do밖에 안 된단 말이야. want to do밖에 안 되듯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would like가 실제로 사용될 때아 여기 나오네.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A와 B가 장래의 희망,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바람 표현을 묻고 있는데 A가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뭐 what의 위치는 원래는 do you want to be what in the future였어. 근데 거기 있으면 what이 묻는 문장의 중간에 있으면 좀 느낌이 안 살기 때문에 do you want to be what이 아니고 뭐 되고 싶어 였으면 원래는 do you want to be what in the future인데 what을 여기 있던 what을 이렇게 꺼내 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be? What의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What에 대한 대답이. B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 게 되냐? What do you want to be?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do you want to be? 뭐 그건 그렇고 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나는 수의사 되고 싶다.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그렇죠.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그다음 계속해서. I want to help animals. 오케이. 뭐 하고 싶답니까? I want to help animals. 동물들을 구하고 싶다. 동물들 나는 원한다. 동물들 돕는 것을 구하고 싶다고. I want to save animals. 돕고 싶대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I want to help animals 앞에다가 뭘 하나 넣어도 될것 같은데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more I want to help animals 그래서 여기 뭐 넣어도 좋겠다 become I want to 자기가 수의사 되고 싶다고 얘기한 다음에 수의사 되고 싶은 이유를 붙여놨죠 because I want to help animals 동물들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거기에서 이제 좀더 다른 표현들도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표현하는 것 중에서 만나고 싶냐라고 묻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그 남자 만나고 싶니? Do you want to meet Do him? you want to meet him? 또 되고, 아까 전에 내가 want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 Would you like? 그렇죠. 그래서 나오네. Would you? Like to meet him 해도 된단 말이야. Would you like to meet him? Do you want to meet him? 사실 똑같지는 않은데 중1한테는 똑같다고 일단 여러분들은 똑같다고 일단 이해해 두세요. 그럼 그 밑에 Would you like to 나오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하고 싶냐 이러고 있죠. 너 오늘 뭐좀 하고 싶니?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today.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됐습니까? 뭔가 하고 싶니?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장 그냥 안 넘어가고 여기랑 여기랑 밑줄 치겠죠? 내가 여기랑 여기랑 밑줄 쳤으니까 규진이는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 그 관유문. 그렇죠.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틀림없이 뭔가 하고 싶을 것 같다. 이 때문에 물어보고 있네요.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오늘 뭐 좀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렇게 얘들은 바람을 묻는 거고요. 그 밑에는 바람을 대답하는 겁니다. 소원을 말하는 거, 소원 말하는 거. 그래서 나는 스포츠 기자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맞습니까?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I'd라고 읽으면 돼. I'd like to see her again. I'd like to see her again.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다? I would like의 줄임말이야. I'd like. So I would를 I'd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I'd like to see her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바람, 소원 표현하기 봤고요. 팝퀴즈 숙제로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조언하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화 파트에 서로 아무 상관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되고 싶다 이랬어. 난 뭐 동물의사가 되고 싶어. 그랬으면 그 말을 들은 애가 아 동물의사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얘기를 이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뭐 하는 게 더 좋겠다 라는 표현은 You should 동사 원형이 You should go, You should eat, You should learn about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should 뒤에는 should가 조동사니까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넌 왜 하지 않는 거니 해라 라는 표현에 Why don't you 뒤에도 동사 원형 Why don't you do, You should do.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입니다.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돼요. 뭐뭐 하는 것 어때가 와야 됩니다. 뭐뭐 하다가 오면 안 되고요.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고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의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뭐도 있잖아요. To do도 있잖아요. 하면 여기엔 to do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to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 to 부정사를 하지만 to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이렇게 이때 to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라 그러죠. 그러면 about도 전치사고 여기에 to do를 쓰면 마치 전치사 다음 또 전치사가 나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about 뭐 how about to learn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how about learning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니네 형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 1학년 때. 이 자리에 투두도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 돼 그랬어. 됐습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얘가. 뭐뭐 한 선생님 이 자리에 뭐뭐 하는 것 오면 된다면서요. 뭐 to learn 배우다 learn 배우는 것 to learn how about to learn 하면 배우는 것 어때 됐잖아요. 안 된다니까 이놈 자식아. 혼났어 그래서 나한테. 됐습니까? 자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상대방에게 충고나 조언할 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두 개 얘기했어. You should learn. 넌 배워야만 돼. Why don't you learn? 넌 배워야만 돼. 근데 how about, what about learning이야. 배우는 건 어때. 그 다음에 뭐 I think를 넣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듯이 충고할 수도 있어. 내 생각하기에는 you should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I think that you should. 겉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생각됐고요. 이과의 주요 문법이지. 이과의 주요 문법이 접속사 대시라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 that you should. 난 네가 뭐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죠. 난 영어를 잘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I can't speak English.
I can't speak English well. What should I do? 나는 영어를 잘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너는 이야기책을 읽어야만 한다. 영어로 쓰여진 이런 표현은 영어로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됐습니까? 영어로 된 이야기책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됐습니까? 자, 여기서 무지하게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이거 내가 What should I do? 아까 슬쩍 해석해줬는데 What should I do?의 해석을 내가 어떻게 했더라? I can't read English well.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어떻게 해야만 하니? 뭐 그거랑 똑같은데요? 무엇을 해야만 하니? 내가 지금 뭔 얘기할 거 주의사항 뭐냐? 예, 상대방에게 충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거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이걸 쳐다보고 영어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 그렇죠. 그래서 와, 영어 잘한답시고 됩니다. How? 그 다음에 내가 해야만 한다는 I should 2인데 물음표 붙여야 되니까 아이고 얘 떼가지고 절로 가자. 그래서 How should I do? 해놓고 물음표 탁 붙여놓고 선생님 저 잘했죠? 이릅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What이 들어가야 돼. What should I do? 라고 해야 돼. 그러면 왜 What이 와야 되는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how잖아요. 근데 왜 what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나왔던 걸로 할게. 상대방이 이렇게 충고를 요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충고해 줄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난 영어를 못하는데 I can't speak English well.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네. 아,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영어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누가 다? I가 think 한다. Okay. That you should read story books in English.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 대시 뭐한 대시라고? 완벽한 전치사. 문장을 전치사라고? 접속사. 접속사. 완벽한 내가 이제 그런 어려운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내가 뭐를 뭐로 만드는 대시 있다 그런 적 있냐면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 있다 그랬어. 완벽한 문장이 아닌지는 이렇게 해보면 되지 뭐. You should read the storybooks in English. 넌 영어로 된 책을 읽어야만 해. 완벽해 안 해? 완벽해요. 근데 뭐 때문에 뭐가 됐냐? That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지?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떻게야? 왜야? 넌 무슨 생각하냐? 네가 영어로 된 스토리북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럼 얘가 앞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영어로 하면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을 할 거란 말이야. 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얘가 how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여긴 반드시 우리말 해석은 이렇지만 반드시 what이 들어가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는 how should I do가 절대 아니란 얘기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증명해 줬습니다. 겉만 드는 대시고 앞만 길어봤자 is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how should I do는 절대 안 돼. what should I do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should I do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충고하는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물을 많이 마셔야만 한다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다? You should drink lots of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돼? 요렇게만 해도 되지. 무슨 문? 명령문. Drink lots of water. 물 많이 마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you should를 써도 되고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도 있죠. Drink lots of water. 그 다음에 why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why로 물어보면 대답이 뭐가 되는 게 보통이야?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 이랬을 때는 그때는 because로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why don't you라고 물었을 때는 절대로 because로 대답하면 안 돼. why don't you는 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다?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다? 충고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책좀 많이 읽는 게 어떻겠니? 너왜책안 읽는 거야? 책좀 읽어라 라고 얘기한 거니까 얘를 영어스럽게 하자면 왜 너는 많은 책을 읽지 않는 거니? 이지만 그 뒤에는 무슨 뜻, 뭐 어디까지 해석해야 된다? 책좀 많이 읽어라 까지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왜 책을 많이 안 읽는 거니? 책좀 읽어라? 여기에 lots of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A lot of many Why don't you read many boo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read라는 동사 원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해. 됐습니까? Why don't you read? reading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ow about 했듯이 뭐뭐는 어때인데 하다 어때야? 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반드시 how about이나 what about 뒤에는 동명사 ing 형태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는 게 어때?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그러면 이 내용을,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되지? 와이겠지. Why don't you? Why don't you?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죠. Why don't you go to the museum? 뭔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내용을,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게 돼? How about you reading man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너 어떻게 지내니 뭐? 넌 어때? 이겁니까? How about you? How about reading A lot of food. 알겠어? 동사의 형태를 보란 말이야.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넌 입어야만 한다. 따뜻한 옷을 오늘 이 말이죠. 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넌 따뜻한 옷을 입어야만 해. I think you should Wear wear warm clothes clothes today. today.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요 방법을 쓰면 어때? Why don't you
should. 아, why don't you 다음에 should 나오고 난리 났다. Why don't you? 요 내용을 요 방법을 쓰면 어때? 이라고 하면 되겠다. 아, 나 오래 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